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금요 과탐의 세계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서초세움에서 수업하고 있는 물리 윤달 쌍입니다. 예, 그 오늘도 깊이 가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변사입니다. 에이투스 온라인 지구과학 홍인왕입니다. 야, 이게 우리 며칠 전에 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 3월 25일 저희 기억으로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저희가 바로 저녁에 또 찍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또 모였는데 오늘은 지금 시각은요 오전입니다. 오전 저희가 10시 30분에 모여갖고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아유 뭐 차들 안 막히셨나요? 엄청 막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지금 찍기 위해서 고생을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한번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취자 분들은 이런 힘든 역경을 저희 겪고 선생님들이 했는데 저희를 도와주실 건 단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3월 25일 모의고사 첫 방송 나갔는데 댓글들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네.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달았는데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궁금한 점을 계속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는 아쉬운 건 지구과학은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애들도 질문을 안 하는데 어머니들도 질문 안 하더라고요. 아직 3월이라서. 3월이라 그렇죠. 6월이 되면 도배할 겁니다. 지구과학은. 그렇죠.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지구과학으로 가면. 자, 그래서 지난 이제 방송이 이제 사실 오늘 이 찍는 방송은 아마 그 4월 9일날 올라갈 거예요. 4월 9일날 저희가 올라갈 방송인데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3월 모의고사가 분석이 다 끝나고 교육청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제가 찍기 때문에. 정확한 아직 저희가 지금 찍는 이 3월 29일 날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데 3월 29일에는 아직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죠. 그렇죠? 뭐 응시 인원이라든가 혹시 이 방송을 4월 9일 날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오해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왔는데 왜 저 사람들 왜 저희는 방송을 미리 찍고 있습니다. 미리 찍고 있기 때문에. 네, 녹화 방송이라는 거. 네, 녹화 방송이라서 날 방송이 아니라서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모의고사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과연 과탐 응시 인원 뭐 이러라고 얘기할게요. 22학년도 과탐 응시 인원 역시 과탐은 등급을 받는데 가장 민감한 게 인원이죠. 그죠? 그렇죠. 인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탐 22학년도가 21학년도에 비해서 과탐 선택자의 인원이 는다 아니면 줄어든다. 자, 어떤 분석가들은 사과탐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과생이라도 사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과탐 응시는 줄 것이다. 또 어떤 분석가들은 아니다. 의학계열 열풍 때문에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는 재수생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 많은데 자, 오늘은요. 그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직접 한번 그런 분위기를 물어보고 특히 홍현 선생님이나 변동민 선생님 같은 경우 또 재정반까지 김기현 선생님 재정반도 재정반까지 다 하시니까 재수생들 분위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맨날 물리만 제일 먼저 했는데 지구학부터 갈게요. 네.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보면 재수반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Y대, K대 여기 출신 아이들인데 스카이. 예, 3학년인데 학원에 왔어요. 문과예요. 고3? 아니요. 아, 대학교? 대학교 3학년인데 그래요? 경영이나 경제 이런 쪽 전공하고 있는 애들인데 약대 입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그럼 얘네는
이미 거의 최상위 학교를 찍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다니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요번에 지금은 뭐도 있냐면 온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요즘에 거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 강의실 따로 있어요. 오. 학교 출석하라고 재중반 왔는데 그 시간대 옆에 가서 학교 수업 들어요. 아, 대학교 다니는 대학교. 네,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 오. 그리고 그거 아닐 땐 옆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근데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재수생 애들 중에 가장 태도가 좋은 애들은 군필자거든요. 그렇죠. 확실하죠. 네,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자세가 하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엄청 열심히 들어요. 수업 자체를. 근데 마찬가지로 그 3학년까지 다니다 온 애들은 목표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도 자세가 태도가 엄청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오래 다니다 온 애들은 다 문과예요. 근데 수업은 지우각 듣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문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오랫동안 쉬었으면 아무리 본인이 현역 때 물리나 화학을 했다 하더라도 이공계적으로 대학을 진학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현역 때 내신으로 그런 걸 했었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지가 예, 아무래도 생지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죠. 부담 없게 받아들이죠. 예, 그러면 생지가 너무 상위권 애들이 많지 않냐. 아니 출발선이 똑같죠. 얘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다만 대학이 좋았던 거지. 태도가 좋은 애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생지는 확실하게는 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과탐도 늘어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과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군필자 얘기하는데 제가 기숙학원 했을 때 저도 군필자들이 기숙학원에 들었는데 해병대 제대하고 와갖고 그 학생은 한 제대한 군복 입고 왔어요. 바로 왔어요. 미리 학부모가 등록을 해주고 7개월이 채 안 걸린 것 같은데 한양대 7개월 정도 공부하고 한양대 정시 합격하고 특공대 또 나온 애가 203인가 20배 특공대 나온 애 걔도 또 그해 같은 해 와갖고 또 했는데 계속 중앙대 정시 합격하고 그렇죠. 해병대가 더 잘하네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역시 특공대는 안 되네. 해병대한테. 아 근데 일반 그 보병에도 있었거든요. 네. 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육군은 얘기하지 말자. 자 변동민 선생님. 그런 친구가 많이 있긴 해요. 특히 이제 나이가 있는 여학생들 24, 25살 학교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 근데 걔네들의 과탐 선택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아, 생지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수학이었던 거고. 근데 그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과탐 공부를 아니할 수 없으니 어떻게인지 비율을 잡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친구들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 솔직히 대학도 다니면서 아주 빡시게 예전에 공부했지만 지금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의 습관이 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에 보면서에 대한 좌절감과 희열감을 진짜 이게 폭락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런 아이들의 마인드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애들은 과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을 해야 될지가 많이 망설이는 친구들이 좀 많고 그래서 뭐 공부 잘한다 했던 학교가 좋은 학교 왔다 해서 현재 이제 재수생들이라든지 고3들이 그렇게 뭐 어때요? 그 작년 그 이번에 재수생들 작년에 들어왔을 때 문과였던 애들이 혹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도 지금 현재 고3 애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공부했다가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요? 네,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걔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 이과를 고2 내신 했던 친구들은 괜찮은데 고3 올라오면서 이과로 전향했던 친구들은 와 한 번은 돌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또 급하고 고3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과를 지낸 고2 애들이 특출나진 않아요. 그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내신으로 물화생지를 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은 애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많이 앞서간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재수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예.
그래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과에서 이과를 전향하는 학생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네. 걱정하지 마라. 생기하면 큰 문제 없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크게 거죠?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화학 선생 김기현 선생 마이크 좀 잡으시고.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저는 이제 재수생들보다는 이제 현역 애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그래야 되겠죠. 학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고2 때 이제 마지막에 보는 이제 모의고사 11월에 보는 게 보통 이제 8만 명 정도 얘기를 하고 실제 수능에 가게 돼도 한 재수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8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재수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보통 안 느는 이유는 이제 화학을 빨리 다른 걸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었죠. 근데 작년 올해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냐면 어쨌건 고2 때 과학을 이제 어쨌건 내신을 선택을 해서 듣는데 그래서 보통 뭐 많은 학교가 세 과목 정도 좀 적은 학교는 이제 두 과목 정도를 선택을 하는데 화학을 어쨌건 처음에는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러다가 화학 과목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 애들이 될 실험은 양적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1단원에서 애들이 한번 지치고 그다음에 4단원에서 지쳤는데 막상 지나와 보니 또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공부하기엔 좀 힘들었지만 할만해. 그러니까 화학을 쭉 갖고 가야지라는 분위기가 요새 조금 진행이 되는 게 굳이 2학년 때 안 한 과목을 또 바꾸기가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3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고2 때는 기본적으로 한 2월, 3월 이제 고3 올라가는 이제 2월, 3월까지 보면 화학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데 요번 이제 3월처럼 만약에 모의고사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한 2, 3년처럼 뭐 3월부터 화학을 빨리 다른 걸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화학을 고3 애들은 많이 선택을 좀 덜 바꾼다. 덜 바꾼다. 네, 작년보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뭐 어디 앞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작년 그 21학년도 수능에서 화학 선택자가 8만 89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고3 학생들이 2학년 때 11월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때 화학 선택자가 82,852명. 그러니까 수능보다도 더 이제 이번에 고3 아이들이 화학을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2학년 때 그런다. 네, 2학년 때는 지구학 할 거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지금 거기 지금 적힌 거 보면 2학년 때 지학 7만이잖아요. 7만이죠. 그때 13만이죠. 그럼 재수생이 6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수생이 6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아무도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구가 갈 거라고. 아니야, 근데 저는 8만 2천 지금 11월에 찍었잖아요. 이게 지금 고3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3. 물론 이제 그 작년하고 좀 틀린 게 왜냐하면 의학계열의 약대가 이제 새롭게 앞으로 나오면서 얘네들이 정시만 겨냥한 게 아니라 학종과정도 겨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화학 1, 2를 계속 공부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학종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바꾸겠죠. 지구학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지구학이네. 아니 왜냐면 약대를 준비하는 거지 약대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커트라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잖아요. 고1 때는 스카이만 대학교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2가 되면 서성화를 추가시키죠. 그리고 고3이 되면 인서울의 대학의 위대함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애들이. 그게 이제 과학의 선택 과목에서 그런 거예요. 물화만 과학이죠. 그렇죠. 생지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때는 애들한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과학은 아니지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과목은 이거구나.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 알겠어요. 아직 윤달성 선생님이 아직 얘기를 안 해서 물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리가 11월에 네. 5만 6천 명 봤어요. 5만 6천 148명 11월에 봤거든요. 아직 그 3월 나 궁금한데 3월에 물리가 과연 몇 명 봤을까 하는데 작년 수능은 5만 9천 봤고요. 네. 5만 9천 894명 봤고요. 작년 수능에서. 그래도 좀 늘었어요. 물리가. 작년에도. 근데 자 올해 그 제가 꼭 물리가 느냐 안 느냐 이건 제가 볼 때 참 이건 비참한 거야. 이걸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탐 응시생 물리의 인원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재조응반 얘기는 이제 앞에서 생명과학 주강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그 현역 애들을 잠깐 얘기를 하면 지금 현역이 이제 작년 고2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경향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고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과가 많았고 근데 이 여고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날수록 이과생 비율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과탐 인원은 여기 늘어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도 계속 꾸준히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 생각보다 먹고 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말이 문과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도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 보여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이과를 좀 이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걸쳐놓는 거죠. 과탐에 걸쳐놓는 이제 한 과목 정도는 지학이나 생물의 한 과목 정도는 이제 걸쳐놓는 학생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과탐 인원은 올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비율상으로는 이제 계속 아마 늘어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선생님들을 의견을 취합하면 뭐 홍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 발언. 아 드릴게요. 이게 그런 얘기는 돌더라고요. 올해는 5대5가 될 거란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과랑 문과 비율이. 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의견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탐 응시생이 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과탐 응시생이 늘면요, 일단 좋은 건 뭐냐면, 등급받기가, 인원이 늘면 사실상 등급받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쏠림 현상. 과탐이 물화 생지가 있는데, 고로 이렇게 늘면 좋은데, 어딘가로 분명히 쏠림 현상이 발생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한 학생들이 생기 선택 기준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요, 등급 받기는 좋겠지만, 뭐가 문제점이 하나가 있냐면,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이 늘면, 4%, 즉,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4% 이런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인원이 는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등급받는 4% 인원이 많이, 포진되겠지만, 인원이 많으면 변별력 때문에, 변별력 차원에서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그냥 인강이나 뭐 대충 이렇게 책 보고 슬렁슬렁 간다면은, 그 변별력 있는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게 있죠. 지구과학도 변별력 있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심한 문제. 그렇죠. 절대 못 맞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에서 이과로 전향한 학생들한테 특별히 오늘 방송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많이 선택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선택할수록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심화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특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전체적으로 과탐 응시 인원 22학년도에 는다 준다. 예, 결론은 늘어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